구부러집니다. 이렇게. 하지만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매듭을 지으면 가마매기가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평매듭을 예쁘게 지으실 수 있어요. 이 위에 실은 느슨하게 두고 아래 실만 살짝 힘을 줘서 매듭의 위치를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건 잘못된 방법이고 다시 위에 짓는 매듭은 느슨하게 위치만 잡아준 상태에서 평매듭 밑에 거를 매듭을 지으면서 살짝 당겨서 이 모양을 유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이제 가마매기랑 평매듭을 섞어서 할 때 평매듭을 지으면서 이 가마매기가 우그러지지 않게 예쁘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가 있고 이 밑에 다시 또 이제 가마매기를 할 건데 이때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이제 욕심이 나서 평매듭 바로 밑에다 가마매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당겨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당겨서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위에 공간과 아래 공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양을 연습하실 때 이 공간을 난 유지를 할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내 매듭은 여기가 맞는 위치니까 여기에 매듭이 위치했으면 텐션 유지한 상태에서 돌려서 가마매기 완성해주고요. 이 첫 매듭이 가장 중요해요. 첫 매듭이 잘못 지어지면 다 같이 너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 첫 매듭 신중하게 지어주시고 마저 가마매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사선에 통일감을 맞추고 싶을 때에는 이 매듭만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매듭을 지으면서 지금 내가 처음에 위에 지었던 이 매듭과 지금 나란히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매듭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완성하고 또 얘도 이제 이렇게 홍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가마매기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다시 이 매듭을 이 기준실을 왼쪽으로 해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다가 왼쪽으로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처음 역시 첫 매듭이 중요한데 제가 첫 매듭을 지을 때 이거를 이렇게 지어버리면 여기가 동그래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난 동그랗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지으셔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지은 다음에 이렇게 옆에 있는 거를 이어서 지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런 문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문양. 근데 나는 이렇게 사선의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는 이 첫 매듭과 이 위에 있는 마지막 매듭의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워준 상태에서 각을 주셔야 돼요. 그 각은 이 기준실을 잡고 왼손에 오른손으로 가마매기 한 번을 돌렸죠. 그러면은 이 기준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바로 밑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딱 맞춰서 매듭을 짚고 텐션 유지한 상태에서 돌려서 매듭을 완성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각이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랑 내가 만들고 싶은 각을 맞춰서 내려갑니다. 이때도 텐션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마매기를 할 때에는 어떤 문양을 만드시는 거를 바로 시작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가마매기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진짜 가마매기로만 된 뭔가를 만들려고 이제 가마매기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저처럼 몇 가닥 실만 잘라서 실 처음부터 하시는 것보다 중간부터 하시면서 내가 이 중간에서부터 하면서 이 각 매듭에 텐션을 다 조절을 하면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텐션 유지하면서 너무 세게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내 위치에 도착했으면 거기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위에처럼 평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평매듭도
너무 세게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원하는 위치에 갔으면 위에는 너무 세게 잡지 말고 밑에 매듭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밑에 매듭을 살짝 이렇게 평 매듭을 밑에 이제 완성을 했으면 다시 이 기준실로 감마매기를 해서 이 위에다가 마찬가지의 매듭을 지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때도 간격 너무 좁지 않게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매듭의 위치가 왔으면 첫 매듭은 신중하게 위치를 잡아서 만들어주세요. 이 위에랑 나란히 갈 수 있게 사선의 각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감아매기를 하실 때에는 뭐 다른 도안을 보면서 따라 하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게 내가 감아매기를 내 맘대로 해보시면서 그냥 막 동그랗게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물결 문양도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 다 하시고 나서 제가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감아매기의 성질을 이용한 기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첫 매듭은 위치를 잡는 거고 두 번째 매듭은 매듭의 텐션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각 매듭의 각 줄에 마지막에 지어줬던 이 매듭만 잡고 이렇게 풀어주고 다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만 만들어주시고 매듭을 느슨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기준실 있죠? 시작했던 부분의 기준실을 잡고 그냥 쭉 빼세요. 그럼 쭉 빠졌죠? 그럼 이 매듭은 그냥 이렇게 다 풀어집니다. 하지만 평매듭은 다 하나하나 풀어주셔야 돼요. 평매듭은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감아매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매듭 중 마지막 매듭, 강도 조절하는 매듭 이것만 이렇게 당겨놓고 이 기준실 잡고 기준실 쭉 당겨준 다음에 그냥 쑥 내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풀고 연습을 좀 하시면서 감아매기를 이제 손에 익히시면은 여러분도 금방 예쁜 작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마크라메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두 예쁜 작품 만드시길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